온 세상의 온 지식을 서울시민대학 시대의 지식 온.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이정모입니다. 여러분은 과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과학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물론 과학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 경제, 문학 등 모든 분야가 다 어려워요. 그런데 왜 유독 과학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건 바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어로 되어 있지만 과학은 수학이라는 이상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과학 문해력, 즉 과학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과학 문해력과 과학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문해력이었습니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자를 보는 행위가 아닌 문장을 실제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읽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자신의 이익을 지키면서 교양을 갖춘 문화인으로 살 수 있죠. 그러나 21세기가 된 지금 저는 과학 문해력이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과학을 모르면 마치 20세기에 우리가 글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처럼 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4차 산업혁명 하면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게 떠오르고 실제 이런 기술들은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모두 과학과 연관되어 있는데 점점 더 개념을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 문해력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학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과학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과학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책을 알고 계십니까? 물에 대고 예쁜 말을 하고 물을 얼리면 눈송이처럼 예쁜 아름다운 결정이 생기고 난 너 싫어 꺼져 죽어버려 이런 나쁜 말을 하고 얼리면 못생긴 결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약 70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렇다면 물은 어떻게 말을 알아듣는 걸까요? 또 몇 개 나라의 말을 알아듣는 걸까요? 예를 들어 물에다 대고 바부시카 스바시바 스바라시 개시키데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들어도 나쁜 말 욕 같잖아요. 그런데요, 바부시카 스바시바는 러시아 말로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스바라시 개시키데스는 일본 말로 훌륭한 경치입니다 라는 뜻이죠. 만약 물이 한국말밖에 모른다면 못생긴 결정이 생기고 글로벌하면 예쁜 결정이 생겨야 하나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왜 이 책이 어떻게 70만 부나 팔렸을까요? 바로 메시지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메시지가 뭡니까? 착한 마음을 품고 고운 말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옳죠. 우리는 착한 마음을 품고 고운 말을 써야 됩니다. 메시지가 좋으니까 사실 여부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또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신저가 좋으면 믿고 싶어집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 좋은 메신저가 이야기하면 무턱대고 믿고 싶어지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신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쓰지 마라 이런 거죠. 일단 전자파란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전자파 그러면 전자가 총알처럼 튀어나와서 내 몸에 어떤 상처를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전자파 할 때 전자는요, 삼성전자, LG전자 할 때 그 전자가 아닙니다. 전자파 할 때 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라 자석 할 때 자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합쳐진 전자기파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두 글자로 전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글자로 있는 전자파는 어중간한 말로서 사실은 과학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쓰는 마이크로파는 라디오파와 적외선 사이에 있는 정도의 에너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신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전자레인지를 막 껴안고 있어도 우리 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환경운동가, 먹거리운동가, 정말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메신저가 이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믿고 싶어지는 겁니다. 메시지가 좋아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싶고 또 메신저가 좋아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거죠. 의심하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과학에 접근하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태도의 시작입니다. 몇 년 전 살충제 달걀 파동 기억하십니까? 피프로닐이라는 살충제를 양계장에 뿌렸습니다. 피프로닐은 간, 갑상선 신장에 보통 독성을 주는 성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독성의 기준을 6단계로 나눴어요. 무독성, 저독성, 보통독성, 고독성, 극독성, 맹독성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성분이 있나 보다 얼만큼 들어있냐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딘가에 어떤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 이런 이야기에 나오면 당장 난리가 난 것처럼 걱정하시죠. 당시 살충제 달걀 파동에서도 비슷했어요. 대부분의 기사들은 피프로닐이 들어있대, 피프로닐 독이래, 어이 큰일 났네 했어요. 제일 좋은 기사가요, 피프로닐을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보통 독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좋은 거였어요. 좋은 기사였어요. 대량으로 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량이 도대체 얼만큼인데 그걸 숫자로 알려줬어야 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의 과학자들은 이것을 숫자로 알려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과학자들은 두 가지 기준을 만들었어요. ADI와 ARFD입니다. ADI는 1일 섭취 허용량이에요. ARFD는 극성 독성 참고량입니다. ADI는 평생 하루에 이만큼은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때 값을 계산해 보니까 60kg인 사람은 그 살충제 달걀을 하루에 5.5개씩 매일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 간 갑상선 신장에 문제를 주는 ARFD는 얼마였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60kg인 사람은 하루에 246개를 먹으면 독성이 생기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하루에 246개 먹으면 간 갑상선 신장에 보통 독성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하루에 그 달걀을 246개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해부학적인 문제가 생겨서 죽었을 겁니다. 저는요, 그 살충제 달걀이 괜찮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기준치를 많이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죠. 이처럼 과학에서 의심은 숫자로 하는 것이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따져봐야 제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일상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 피부 관리를 위해 화장품 많이 쓰시잖아요. 특히 콜라겐 크림이 좋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점점 줄어듭니다. 20대, 30대, 40대가 될수록 콜라겐이 많이 줄어들면서 탄력이 없어지고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아예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입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손톱, 발톱 모두 콜라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쉽게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또 크기도요, 엄청나게 큰 단백질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단백질을 피부에 바르면 그 단백질이 피부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콜라겐이 피부를 통해 들어간다면
박테리아 바이러스는 얼마나 잘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얼굴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얼굴에는 점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팔뚝 이런 데 바이러스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보다 훨씬 큰 콜라겐이 스며든다면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무사 통과하겠죠. 우리 주변에는 또 게르마늄 팔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그렇게 게르마늄 팔찌 목걸이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아, 근데 엄마 왜 도대체 게르마늄 팔찌 목걸이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게르마늄 목걸이라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어깨가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게르마늄 팔찌나 목걸이는 그냥 흙으로 만든 팔찌랑 똑같아요.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이죠. 또 엄마가 따지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소용도 없는 것을 왜 판매하라고 나라는 허락하겠니? 효과가 있겠지. 왜 허락하는지 아세요? 그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게르마늄 목걸이를 해도 우리 몸에 해롭지가 않아요. 단지 내 돈이 나갈 뿐입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정보나 과학적인 지식이 틀린 경우가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유의해서 지켜보는 것이 과학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과학은 우리 일상 곳곳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숨어 있는 과학을 찾아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학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좀 더 안전하고 풍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과학을 무조건 어렵다고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죠. 과학을 수학 공식 또는 현상, 그래프로만 보지 마시고 진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는 수단이라고 이해하신다면 훨씬 더 과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과학적 사실 또 과학적 정보를 의심하지 않고 주변에서 말하는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 과학이 아닌 사이비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과학적인 태도란 항상 의심하고 질문하는 자세죠. 과학 문해력이 높아질수록 우리 사회도 더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합리적으로 작동하면 우리 사회가 더욱더 명랑해지겠죠. 지금까지 이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